안녕하세요. 2호 코바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입체 무늬의 볼륨 미니 호버백 뜨는 법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이 동그랗게 뜨여지는 작은 사이즈의 호버백입니다. 네, 휴대폰과 작은 소지품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인데 정확한 사이즈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0cm 자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가로의 폭을 살펴보면 자, 크기가 한 20cm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세로의 높이는 한 15에서 16cm 그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잠금 장치는 예쁜 단추를 하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고리로 잠금 장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3mm 굵기에 심플리 아리 얀이라는 요 실을 한 볼을 이용을 해서 가방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한 볼로 가방을 만들다 보니까 가방 끈을 끌 정도의 실은 남지가 않아서 이번 시간에 이 미니 호버백은 자, 다른 체인이나 요런 기타 줄을 이용을 해서 가방을 꾸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지품 넣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가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방 안쪽에 무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휴대폰과 그리고 자, 휴지, 립스틱, 그리고 선크림 이렇게 작은 화장품들과 휴대폰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자, 가방에 짐을 넣었을 때나 안 넣었을 때나 이렇게 두껍게 편물이 지금 입체 무늬로 뜨여지고 있어서 형태가 어떤 식의 그 물건을 넣어도 예쁘게 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가방의 뒷부분도 똑같은 무늬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이 올라가는 단의 표시도 이렇게 나지 않게 무늬가 짜여져서 예쁜 가방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가방을 뜨기 위한 재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을 뜨는데 가장 중요한 실부터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체인 형태의 자, 튜브사처럼 뜨여져 있는 실입니다. 자, 두께가 3mm 정도가 되는 100% 코마면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자, 코마면이라서 이렇게 뻣뻣한 느낌보다는 약간 보드라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두께가 3mm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볼의 무게는 250g 정도이고, 그래서 가방도 끈을 제외한 가방의 무게는 한 250g 정도가 되겠죠? 자, 길이는 100m로 이루어져 있는 실입니다. 자, 코바늘이 8호에서 12호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자, 8호 코바늘을 이용을 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5mm 굵기의 8호 코바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잠금 장치를 단추로 할 거기 때문에 예쁜 단추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단추를 달아줄 실바늘, 그리고 가방의 끈 부분을 담당할 자, 체인끈과 오링 두개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 외에 부속품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또 응용을 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자, 가방에 자, 돗바늘 사용이 두꺼워서 힘들 것 같으니까 작은 사이즈의 바늘도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단수 표시해줄 자, 마커링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쪼가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mm 8호 코바늘을 이용을 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시기보다 꼬리실을 한 60cm 정도, 그래서 한 3뼘 정도 남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길이는 60cm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남겨진 꼬리실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드셨죠? 매듭 부분이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꼬리실을 이렇게 밑으로 두고 이 꼬리실을 바늘 앞으로 이렇게 한번 감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긴 실로 사슬을 하나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사슬을 자,
총 10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으로도 사슬이 보이고 뒤로도 사슬이 보이는 이중 사슬 체인을 1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에 표시 하나 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요 사이에 마커링을 걸어서 표시를 하나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이 꼬리실을 바늘 앞으로 감아서 이렇게 잡고 체인 하나, 둘, 다시 감아서, 셋, 다시 감아서, 넷. 자, 요 부분이 앞에 세 사슬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꼬리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체인이 보이고, 이쪽에도 체인이 보이는 이중 사슬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 10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사슬 10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꼬리실은 한 요만큼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 꼬리실은 이렇게 바닥을 한단 짧은뜨기로 둘러줄 텐데, 그때 감아서 같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일반 사슬코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요 이중 사슬 사이 있죠? 자, 요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꼬리실은 같이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짧은뜨기 한요 위에 보이는 사슬에 표시를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첫 코,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자, 요 사슬의 사이 있죠? 자, 이중 사슬의 가운데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자, 한 코에 하나씩 이 코끝까지 쭉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코, 얘가 이제 돌아오면서 마지막 코가 되는데, 요 자리에 짧은뜨기를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자, 마커링이 꽂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커링은 지금 이제 빼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실 감아서 이 마지막 코에 총 4개의 사슬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슬코를 짧은뜨기를 총 4코를 해줄 텐데요. 자, 이렇게 이 마지막 코에 되어 있는 짧은뜨기에 자, 아래 꽂혀 있던 마커링으로 다시 여기 표시를 하나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하나 지금 그리고 여기서부터 총 4개를 자, 3개를 더해서 이 같은 자리에 3코를 더해서 총 4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둘, 셋,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마지막 한코 자리에 총네 코의 짧은뜨기를 해주었어요. 자, 돌아와서 설명을 할때 여러분이 조금 더이 자리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아래쪽으로, 자, 위에 짧은뜨기가 한 코씩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아랫부분에도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끝까지 다시 가주세요.
자, 그러면 자, 요 가운데 부분에 다시 짧은뜨기. 자, 일단 한 코에 하나씩 여덟 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총 8코를 자, 짧은뜨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지금 한 코에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끝에 총 4코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처럼 여기도 자, 4코를 만들어 줄 텐데 자, 그래서 3코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일단 2코만 이 자리에 첫 번째 짧은뜨기가 되어 있던 이 자리에 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일단 2개만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자, 아래 부분에 자, 꼬리실 이렇게 했던 거는 자, 이렇게 밑단을 정리를 하고 나서 이 매듭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라서 정리를 해주었고요. 자, 이첫 번째 코에 보시면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추가가 돼서 세 코가 되어 있는데, 이 아랫부분처럼 네 코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처음과 시작 부분에 이렇게 여기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자, 연결을 하면서 없는 한 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을 조금 당겨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첫 번째 짧은뜨기 되어 있던 이 자리 있죠? 거기 뒤에 바늘을 넣어서 자, 이 실을 이렇게 뒤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 사이에 자, 코를, 한 코를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사슬을 이렇게 첫 번째 코 아래로 통과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들어가 있는 이 사슬 밑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걸려있는 이 사슬을 다시 바늘을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를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네 코가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코와 마지막 코 연결을 하면서 새로 한 코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입체 무늬를 떠보도록 할 텐데요. 아랫부분이 입체 무늬 뜨는 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코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모양의 자, 동그란 자, 미니 호복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도 볼륨이 살아있는 예쁜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랫부분에서 코가 늘어나는 규칙 같은 게 약간 자, 일반적이지 않고 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 같은 거를 조금 주의 깊게 자, 들으면서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 요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 사슬을 하나 이렇게 매듭 짓는 느낌으로 사슬뜨기를 해주시고요. 얘는 거의 매듭이 될 겁니다. 첫 코를 위한 매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짧게 잡지 말고 얘를 이제 그 입체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자, 약간 올려주세요. 근데 이 길이는 사슬 3개의 높이만큼, 그래서 한길 긴뜨기가 될수 있는 높이만큼 생각을 하고 코를 당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사슬 3개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아래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여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새로 만든 코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자, 조금 전에 한길 긴뜨기 높이만큼 이렇게 코를 만들어 세워 두었는데, 자, 그 높이만큼 다시 코를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이제는 이제 실을 감는 거예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고,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바늘 위에 실에 이렇게 네 줄이 걸려 있는데, 이네 줄을,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나서 한 코, 이첫 번째 코 표시되어 있는 이한코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한코 건너뛰고, 그 옆자리에 이렇게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 높이는 같은 높이가 돼야죠.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이렇게 코를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고 다시 이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요 안쪽의 줄보다 바깥쪽의 줄이 요런 식의 무늬가 모이기 때문에 이 줄이 더 짧기보다는 이 줄보다 이 줄이 약간 더긴게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총 7줄에 실이 걸려 있다면, 자, 이 7줄의 실을 하나로 당겨줍니다. 자, 이런 식의 모아서 이렇게 뜨기를 해주시고, 이 모은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자, 얘는 매듭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제 길게 늘이지 말고, 한길긴뜨기를, 총 3코를 해줄 텐데, 어디에 한길긴뜨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이 꽂혀 있는 요 자리 있죠? 이 지금 마커링이 표시되어 있는 요 자리에, 실이 들어가서, 감아서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줄 겁니다. 자, 요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 마커링 걸려있는 이 자리,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세요. 하나, 다시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요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둘, 감아서 같은 자리에 셋. 앞으로 이렇게 볼륨 무늬에 작곡 무늬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뒤로 요 사이에 스키파했던 건너뛰었던 그 자리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총 3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었어요. 여기 이쪽 부분에서만 중간에 3개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부분에는 한길긴뜨기가 2개씩 들어가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마지막 이렇게 입체 무늬 들어갔던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 당겨주세요.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당기고 바늘에 실 감아서 다시 같은 자리에 이렇게 지금 총 걸려있는 요거 말고 하나 둘세 개의 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는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지금은 두 개를 건너뛸 거예요. 아랫부분에서만 이렇게 모양이 조금 그 규칙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숫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건너뛰는 코는 두 개. 두 개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다시 또 올렸어요.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총첫 번째 코까지 7줄이 걸렸다면 이 7줄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입체 무늬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늘에 실 감아서 요 사이에 지금 두코 건너뛰었어요. 그쵸? 두코 건너뛰어 있는 요 자리로 바늘이 들어가서 한 코에 하나씩. 첫 번째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건너뛰어 있는 이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요 건너뛰어져 있는 이두 번째 코. 이렇게 두코 건너뛰었는데 두코 건너뛴 자리에 하나씩 한길긴뜨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입체 무늬를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 마지막 입체 무늬가 올라가 있는 이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올려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총 3줄이 올라가도록, 자, 실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같은 방법, 두개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바늘에 실 감아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입체 무늬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을 모아줍니다. 사슬 한 코. 자, 그리고 나서 자, 건너뛰어 있는 이 자리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건너가면서 줄이 생겨서 사슬 두 줄하고 얘까지 건너가는 이 줄까지 같이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입체감이 있고 튼튼한 가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감아서 그 다음 건너뛴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이런 식의 지금 무늬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지금 조금 틀려졌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무늬를 뜨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 양쪽에서는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법으로 뜰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숫자를 잘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입체 무늬 일단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세줄 걸어주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자, 두 코가 아니라 한 코만 건너뜁니다. 한 코만 건너뛰고, 이 지금 늘어나는 자리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 코만 건너뛰고,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입체 무늬. 자, 이렇게 얘를 이제 풀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한 코만 건너뛰었죠. 기억해 주세요. 실 감아서 다시 같은 코에 이렇게 입체 무늬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총 7줄 걸렸으면 이렇게 모아서 사슬 한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한 코를 뛰는 이 자리에서만 한길긴뜨기 3개를 이한코 건너뛴 자리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둘. 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 세 코가 들어가는 이 자리에는 조금 표시를 하나 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표시를 하나 해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라 다른 무늬로 되어 있다는 표시겠죠? 아, 그리고 우리 여기 처음 부분에도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도 제가 아까 표시를 안 했었는데 여기에 하나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처음 이렇게 무늬가 모였던 이 자리 있죠? 네, 여기에 사슬로 이렇게 모으고 나서 만든 첫 사슬.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하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늘어나는 규칙이니까 이 늘어나는 규칙을 이 옆에 두 번을 더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어서 자, 바로 이렇게 길게 코를 하나 올려주세요. 줄을 걸어서 감아서 같은 자리에 입체 무늬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줄을 당겨주었고요. 자, 세줄 이렇게 걸려 있으면 자, 한 코만 건너뛰고 그다음 두 번째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바늘 들어가서 다시 세 줄을 걸어주는 겁니다. 실 감아서 코 가져오면 세줄 걸리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줄을 하나로 당기세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자, 그리고 한코 건너뛴 이 자리에 자, 바늘 들어가서 총 3개,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하나,
스킵했던 이 자리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 다시 감아서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자, 한 코에 총 세 개를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제 한 번 더 늘어나는 규칙을 적용을 해서 입체문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실 감아서, 자, 둘, 감으면 둘, 당겨 오면 셋. 자, 이렇게 세 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요 늘어나 있는 네 번째 코, 얘 건너뛰고, 한 코만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자,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다시 입체문이 하나, 실 감아서, 둘, 셋. 자, 요렇게 총 일곱 줄 걸렸으면, 요렇게 사슬 하나로 당겨서, 자, 이 입체 무늬를 묶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건너뛰어져 있는 이 한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 감아서, 자, 들어가서, 자, 요 입체 무늬 사이로 바늘을 넣고, 자, 이렇게 사슬 걸고 두 줄, 그리고 뒤에 건너가 있는 요 줄까지 같이 감아서, 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하나, 다시 같은 자리, 같은 자리입니다. 둘, 자, 이렇게 건너뛰어져 있는 이 자리에 총 3개가 들어갔어요. 3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서 하나, 둘, 3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총 3번의 규칙으로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여기 반대쪽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일반적인 입체문이 뜨는 법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걸고 당겨서 3줄 걸어주고, 이제 두 코 건너뛰고, 자, 여기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당기고, 실 감아서 다시 당겨주면, 자, 세 줄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이렇게 실을 올려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사슬 매듭 만들고, 자, 여기서 두 코 건너뛰었을 때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하나 밑으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코, 이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 자, 한 코에 하나씩 두 코 지금 떠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입체무늬가 올라갔던 이 자리에 다시 바늘 넣어서 또 입체무늬 시작입니다. 하나, 감아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두 코 건너, 자,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이 자리에 올리고, 감아서 다시 올리고, 그래서 입체무늬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됐다면, 자, 건너뛰어져 있는 이 두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킵했던 이 자리에 바늘 들어가서, 자, 건너가는 이긴선 하나가 더 보일 거예요. 걔까지 같이 감아서 이렇게 세 줄을 감아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번째, 건너뛴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런 식의 무늬가 지금 생기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자, 나머지 코에 여기서처럼 또 늘어나는 규칙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입체 무늬 올라가 있는 이 자리에 바늘 들어가서 당겨주고, 감아서 또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코만 건너뛰고, 다음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에
한코 건너뛰었습니다. 한 코만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체 무늬 코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올렸죠? 그리고 나서, 자, 얘네들을 모아주고, 자. 자, 한코 건너뛰었을 때는, 자, 세 코가 들어가는 거죠? 그한코 건너뛴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세요.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자, 요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둘, 다시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세 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이 자리에, 자, 여기서부터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요거를 표시를 하나 하기 위해서 여기 입체 무늬가 모여져 있는 요 자리에 이렇게 마커링 걸어서 표시를 하나 해두세요. 자, 마커링이 없다면 다른 얇은 색실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가, 자, 이첫 번째 지금 마지막 되어 있는 입체 무늬하고 첫 번째 올라가 있는 이 입체 무늬 사이에 한 코가 비어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 입체 무늬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코 건너뛰고 이 처음 입체 무늬가 올라가 있는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자,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처음 올라가는 자리하고 이 마지막 올라가는 자리를 살짝 더 길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아서 사슬 한코 해주시고 건너뛰어 있는 이 자리에는 바늘 넣어서 총 3개의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3개, 여기도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처음에 한길긴뜨기 3개. 그래서 총 3개의 늘어나는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첫 단, 입체 무늬 첫단 마무리를 지을 텐데, 요 상태,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첫 번째 입체 무늬가 모여져 있는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빼뜨기로. 자, 빼뜨기 할때이 자리가 늘어나면 미워지겠죠? 그래서 당겨서,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이 단을 마무리 지어주세요. 자, 여기 이제 규칙이, 늘어나는 규칙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원형이나 타원 뜰 때의 규칙과는 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천천히 보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입체 무늬 단이 올라갈 텐데, 두 번째 단에서도 약간 틀린 그 이제 일반적인 입체 무늬 뜰 때하고는 여기 늘어나 있는 자리들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도 약간 이 옆부분에서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빼뜨기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두 번째 입체 무늬 뜨는 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단 시작인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사슬뜨기를 매듭처럼 이렇게 당겨서 하나를 해줬는데, 그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자, 처음 시작은 이렇게 사슬 하나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이렇게 또 당겨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감지 않고 첫 코는 이렇게 바로 바늘에 들어가서 요 자리, 우리 지금 빼뜨기 되는 이 자리 그대로 바늘 들어가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하나 더 당겨와서 입체 무늬 만들 첫 번째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 자, 이 늘어난 있는 자리에서는, 자, 총 지금 세 코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코 있죠? 두 번째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한 코만 건너뛰고, 이 가운데 코에 바늘을 넣어서 입체 무늬 올려주세요. 자, 하나,
감아서 둘, 또 당기면 셋. 자, 이렇게 총 7개의 줄이 걸려 있으면 하나로 모아서 매듭 지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얘가 올라가야지 너무 길게 하셔도 너무 짧게 해도 조금 모양이 미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주의 깊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이렇게 실 감아서 요 건너뛰어져 있는 이한 코에 자 이번에는 세 개가 아니라 우리가 아래에서는 한코 건너뛰었을 때총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만 할 거예요. 하나 감아서 둘.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이에 한길긴뜨기는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다시 입체무늬. 하나 감아서 다시. 그러면 세줄 걸리고 또한코 건너뛰고 요 모여져 있는 이 자리 있죠. 자, 지금 두 코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지금 요 건너가기 위한 사슬이고요. 자, 모양은 두 코를 건너뛰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입체 무늬가 되어 있는 요 자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입체 무늬 들어가 있는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자, 하나, 감아서, 둘, 셋. 이렇게 총세줄 올려주고, 이렇게 모아서 사슬뜨기. 그리고 나서 이 건너뛰어져 있는 이 자리에 이 건너뛰어져 있는 이 한길긴뜨기 세 번째 코 있죠?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여기도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감아서 다시 같은 자리에 넣도록 할게요. 자, 입체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건너가는 자리에는 조금 힘이 없어서 거기에 한길긴뜨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또두 개를 해주었습니다. 하나, 둘. 자, 그리고 나서 자,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자, 입체 무늬 만들고 한길긴뜨기 하나에 자, 이렇게 두개 되어 있는 이 자리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같은 구멍에서 입체 무늬가 요렇게 네 개가 뻗어져 나가네요. 그쵸? 그러면서 꽃 모양처럼 요렇게 볼록볼록 줄이 이렇게 세 줄씩 두꺼운 줄이 세 줄씩 감겨 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3D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자, 하나, 둘. 자,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요 자리 건너뛰고 자, 모여 있는 이 자리에 다시 바늘을 이렇게 여기에 넣어 주세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올리고 감아서 다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이렇게 입체 무늬 모아서 사슬뜨기. 그리고 나서 이제 실 감아서 요 뒤에 건너뛰어져 있는 자,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요첫 번째 코 있죠? 그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또한 코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입체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바늘 넣어서 당기고 실 감아서 다시 당기고 자, 그리고 나서 두코 건너뛰고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자리 있죠? 자, 입체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두코 건너뛰고 이렇게 입체 무늬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자, 매듭 짓고 뒤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건너뛰어져 있는 두 번째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속 제가 이제 첫 번째 코에 좀 표시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 표시를 하지 않네요. 자, 여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자리 있죠?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표시 하나 또 해두도록 할게요. 돌아와서 빼뜨기 하고 단이 모여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리에 표시를 하나 해두시면 돌아와서 헷갈리지 않고 자, 거기에 빼뜨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입체문이 뜨게 할 텐데, 이제 아래에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가 있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럼 다시, 자, 입체문이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두코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여기 세코 건너뛰, 뛰어져 있는 한길긴뜨기 중에 두 번째 코에 입체문이를 걸어주세요. 하나. 자, 한 코만 건너뛰고, 여기 지금 한 코만 건너뛰고 입체문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자, 여기 한코 건너뛰어져 있는 자리에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만 한길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입체무늬. 이렇게 세 줄을 올려주고, 자, 한길긴뜨기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올리고, 감아서 다시 올리고. 자, 입체무늬. 7개 하나로 모아주세요. 사슬 하나. 자, 한길긴뜨기 건너뛰어져 있는 요세 번째 한길긴뜨기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세요. 하나 감아서 둘.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래에 입체무늬 하나에 입체무늬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도 똑같이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입체무늬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가운데 그리고 나서 사슬 한코 모으고 이렇게 바늘에 실 감아서 뒤로 건너뛰어져 있는 이 자리에 자 한길긴뜨기 몇개 한다고요? 두 개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가 세 개씩 들어가는 자리는 없습니다. 다두 개씩 자, 늘어나는 자리에서는 요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옆부분, 자, 이렇게 앞, 이 자리에 입체, 일반적인 무늬 들어가는 자리에는 한 코에 하나씩. 자, 이 옆부분에서만, 자, 양쪽으로 늘어나는 자리에서만, 자, 한코 건너뛴 자리에, 자, 짧은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체무늬 그리고 또한코 건너뛰고 자 여기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바늘 들어가서 자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자요 줄을 당겨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로 모아주고 감아서 건너뛰어져 있는 요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요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두 개.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도 한번 더, 하나, 둘, 세개 있죠? 자, 요 자리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하나에 두 개의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입체 무늬. 이렇게 일단 코 올려주고요.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한 코만 건너뛰었습니다. 옆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자, 한코 건너뛴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다시 입체 무늬. 한길긴뜨기 2개. 지금 총, 자, 이렇게 아래에서 늘어나 있는 이세 개의 자리에 입체 무늬가 이제 두 개씩, 그래서 총 6개의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부분은 자, 일반적인 입체 무늬 뜨기. 자, 두개 건너뛰고, 자, 여기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사슬 하나, 자, 한길긴뜨기 두 개, 뒤로. 자, 한 코에 하나씩. 아래 이 옆에 무늬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런 식의 이제 마름모꼴에 사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입체 무늬예요. 근데 옆부분은 늘어나느라고 이렇게 조금 변형된 자, 규칙의 뜨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입체 무늬. 사각형 이렇게 다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두코 건너뛰고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고 사슬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스킵되어 있는 이 자리, 건너뛴 이 자리에 한 코에 하나씩. 여기도 이렇게 일반적인 무늬가 또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옆부분처럼 늘어나는 규칙으로 자, 해주시면 됩니다. 세개 되어 있는 자리 아까 옆에서 했었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입체 무늬 만드는 거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하나만 건너뛰고 자, 한 코만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바늘 들어가서 이렇게 실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모아뜨기 이렇게 하고 자 건너뛰어진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자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옆부분 이렇게 다시 똑같이 한코 건너뛰고 여기 자리 이 모여있는 이 자리 있죠? 여기에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코를 올려주고 이렇게 모아두기 그리고 나서 건너뛴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바늘 넣어서 자, 여기서 세코 들어가 있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만 건너뛰고 이 가운데 코, 두 번째 코에 입체 뜨기.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 건너뛴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제 마지막 입체 무늬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이두 번째 단도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자, 한코 건너뛰고 여기 처음 들어가 있던 이 자리 있죠? 여기에 바늘을 자,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금 벌려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체 무늬를 자, 사슬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건너뛴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해주시면 이 단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첫 번째 모아뜨기 되어 있는 요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자,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 입체 무늬까지 뜨고 났을 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렇게 타원 형태의 입체 무늬가 만들어져야 자, 요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규칙으로 자, 옆부분 상관없이 똑같은 무늬뜨기가 이제 뜨여질 거예요. 어렵지 않게 떠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상태로 높이가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빼뜨기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사슬로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높이를 자, 한길 입체 무늬 올라가는 이 높이만큼 올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첫 번째 코에 이렇게 입체 무늬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두코 건너뛰고 이 다음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총 7개 줄이 걸려 있으면 모아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요 자리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빼뜨기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표시를 여기서부터 바로 하도록 할게요. 요런 식의 첫 번째 입체 무늬 만들어 주셨으면, 자, 아래에 다 이제 한길긴뜨기가 요 사이에 두 개씩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라고 할거 없이 이제 다두 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건너뛴 자리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늘어나는 규칙 없이 그대로 요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무늬뜨기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까지 끝까지 똑같은 무늬뜨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단부터는 자,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자, 하나 감고 다시 올려주면 셋 그리고 두코 건너뛰고 여기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하나 감아서 올려주면 또세 줄. 자, 이런 식의 총 7줄 만들어서 자, 입체 무늬뜨기. 이렇게 하고 감아서 자, 건너뛰어져 있는 이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이 자리에 하나씩. 자, 요 건너가는 요 줄까지 같이 감아서 떠주세요. 그래야 자, 요 안쪽 무늬도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한 줄이 더 감겨서 이 한길긴뜨기가 되기 때문에 자, 조금 더 통통하고 입체감 있는 가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자리에 자, 윗단에서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했던 무늬가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입체 무늬는 요 지금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두코 건너뛰고 여기 모여 있는 요 자리 여기에 바늘 넣어서 자, 모여 있는 요 자리에 바늘 넣어서 자, 여기서도 똑같이 입체 무늬가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건너뛴 자리에 한길긴뜨기. 자, 지금부터는 늘어나는 규칙이 없으니까, 자, 요 무늬뜨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렇게 한 바퀴를 둘러오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세 번째 단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일반적인 무늬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체 무늬 만들고, 스킵되어 있는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두 개를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요게 이제 입체 무늬 하나 남았어요. 요 자리.
두꺼워 건너뛰고, 자, 여기 모여있는 이 자리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입체 무늬.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 건너뛰어져 있는 이 자리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 나서 첫 번째 요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도 세 번째 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한 6단에서 7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단 시작. 자, 사슬 매듭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높이 한 2cm 정도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올린 다음에, 자,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 표시해 놓고, 자, 다음 단도 이렇게 한 단을 이렇게 쭉 둘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런 모양이 올라가겠죠? 네. 여러분, 열심히 이제 뜨고 계신가요? 그러면 단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가방 모양으로 이렇게 봉긋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자, 한볼로 뜨는 가방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라 저는 이제 한 7단 정도를 떠보았어요. 자, 여기 짧은뜨기 단을 제외하고 입체 무늬 단은 1, 2, 3, 4, 5, 6, 7, 총 7단을 떠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손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뜨다 보면은 이제 위에 짧은뜨기하고 빼뜨기로 뜨는 한요 정도 뜨는 단을 뜰 만큼의 실을 남겨두셔야 되는데 7단을 뜨는데 여기가 이제 희끗희끗 보이고 심지가 이제 보이면은 실이 그거는 이제 부족할 위에를 뜰게 부족할 거라는 이제 거의 표시거든요. 실이 부족할 것 같으면, 자, 7단이 아니라 6단만 뜨셔도 이 모양이 괜찮습니다. 자, 손땀에 따라서는 7단이 아니라 1, 2, 3, 4, 5, 6, 6단만 뜨고 요 마무리 단을 떠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볼로 가방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뜨면서 요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단을 떠서 아직 요 심지가 보이지 않고 있죠? 요 나머지 실로 윗부분을 다뜰수 있을 것 같아서 총 7단을 떠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하는 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으면 자, 일반적인 이제 빼뜨기 하나 하시고요. 자, 이 다음 단은 짧은뜨기를 한 단을 둘러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를 할 거라서 일단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자리 있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까는 이제 한길긴뜨기를 할때 요거를 건너뛰고 이거를 코로 치지 않았어요, 아래에서는.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 옆으로 가는 요 사슬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를 총, 자, 여기 이제 빼뜨기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사슬 올라가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주었어요. 자, 첫 코에 일단 표시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옆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는 이 자리에 그대로 해주세요. 자, 모여있는 이제 이 자리에 바늘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여기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마다 짧은뜨기 세 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자, 여기 옆에.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모여있는 자리는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이 옆으로 들어가서,
자,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자, 그리고 모여있는, 자, 한코 건너뛰고, 그리고 이 옆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코씩, 무늬마다 이렇게 세 코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총한 바퀴를 둘러주세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을 둘러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입체 무늬마다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마지막 입체 무늬에서 짧은뜨기를 두 개만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자, 여기서 이제 바짝 당겨서 여기 이제 짧은뜨기, 빼뜨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요 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두 개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 옆에 지금 짧은뜨기 되어 있는 위 이쪽으로 사슬이 보이고 있죠? 자,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요단 마무리를 해주었고, 자, 요 위로 총네 단을 더 둘러줄 텐데, 짧은뜨기로 뜨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첫 번째 표시되어 있던 요 사슬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 개만 한 상태에서 요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이렇게 사슬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이제 아래에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단 구분 없이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올 텐데 총네 바퀴를 빼뜨기로 둘러줄 거예요. 이렇게 사슬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이 입구 부분이 오므라들지 않도록 요 크기를 일정하게 예쁘게 이렇게 맞춰서 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여유 있게. 그래야 여기가 이제 조금 통통하게 예쁘게 이렇게 무늬가 보여요. 요런 식으로. 자, 지금 이제 첫 번, 짧은뜨기 한 단, 그리고 빼뜨기로는 첫 번째 단, 지금 총두 번째 단이 이제 뜨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부터는 빼뜨기로 이렇게 한 단을 둘러주세요. 사슬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슬 무늬를 위로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빼뜨기로. 자, 여기 두 번째 단 빼뜨기로 시작하는 이 위치까지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부터 이 빼뜨기로 둘러줄 때는 단 구분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사슬이로 그대로 바늘 넣어서, 자, 이렇게 단 구분 없이 빙빙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구분하는 거 없이,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요 무늬를 쌓아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총, 자, 빼뜨기로는 네 단을 이렇게 둘러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뜨기로 총 4단을 더 이렇게 둘러주시면, 이렇게 아래 짧은뜨기 한 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렇게 사슬줄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총 빼뜨기 4단을 더 둘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 지점은, 자, 처음 시작과 상관없이 요 가운데가 되는 지점을 찾아주세요. 가운데가 되는 지점에, 센터 표시를 하나 해볼까요? 저렇게 바닥을 자, 똑바로 해서 눌러서 이렇게 어디가 이제 가운데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한요 정도가 가운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지점까지 저는 이제 그러면 빼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가운데 선을 하나 찾아서 자, 빼뜨기 총 4단을 더 둘러서 이렇게 마지막 단에서 표시를, 센터 표시를 하고, 이렇게 거기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중간이 되는 지점, 이 마지막 코를 이 사슬 사이가 아닌 두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는 사슬 두줄 밑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단추 고리를 만들어 줄 텐데요. 단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사슬 사이가 아닌 사슬 두줄 밑으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시작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뒷부분이 되는 겁니다. 뒷부분이 될 텐데, 뒷부분의 가운데에 단추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빼뜨기 하고 나서 요 자리가 늘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당겨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사슬을 총 11개 해서 단추 고리를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크기에 따라서 고리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한 11개 정도를 해서 자, 앞부분에 단추 달고 걸어줄 수 있는 고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사슬 모양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모양을 바르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빼뜨기 했던 이 자리로 그대로 바늘 다시 넣어주세요. 바늘 넣어서, 자, 빼뜨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을 당겨줍니다. 자, 여기를 이제 실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 실을 이제 한 15cm에서 20cm 정도만 남기고 실을 잘라주세요. 자, 실을 잘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첫 번째 코에, 빼뜨기 되어 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그래서 앞으로 얘를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단추 고리가 만들어졌다면, 자, 요, 꼬이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단추 고리를 만들 실이 부족하다.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실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한요 마지막 단 풀러서 여기를 조금 더 조여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 일곱 번째 단을 풀고 여섯 단만 무늬뜨기를 여섯 단만 하고 요 마무리 단을 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거를 약간 이제 손땀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가방을 한볼로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 남아 있는 이 실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죠? 자, 이제 두꺼운 바늘보다는 조금 가는 바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돗바늘 대신해서 실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자, 꼬리실을 넣어주고 이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실을 감도록 할게요. 자,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실을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한두번 정도 더 감아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뒤에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꼬리실을 이 안쪽으로 감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자, 안에 모양에 이렇게 감췄을 때 모양이 미워지지 않도록 이 안에 생겨져 있는 모양 따라서 이 안쪽으로 고르게 감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으면 이 안쪽으로 짧은뜨기 단을 따라서 조금 몇코더 감춰주시면 자,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감추면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꼬리실도 잘라서 정리를 해주세요. 살짝 당겨주면 이제 깔끔하게 감춰졌죠? 자, 안에 모양도 이렇게 도톰하고 고른 모양으로 자, 안쪽 모양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감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가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뒷면 가운데 이렇게 고리가 달렸다면 이제 앞면이 되는 부분에 자, 예쁜 단추 하나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재봉실로 꿰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재봉실이나 아니면 낚싯줄 있으면 이렇게 낚싯줄 이용을 해서 달아주셔도 더 튼튼하게 달리니까 재봉실이나 낚싯줄 이용해서 단추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운데 단추를 달아줄 텐데, 자, 저는 요 뒤에가 이제 요런 모양으로 돼 있는 단추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로로 달기보다는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 자, 이 줄이 다섯 줄이라고 그랬죠? 총 가운데 들어간 줄이 다섯 줄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요 사이. 자, 두 번째, 세 번째 요 사이에 이렇게 가로로 단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얘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추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들도 자, 계속해서 바늘을 끼워서 이 안쪽으로 감춰주세요. 바로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감춘 다음에 잘라주시면 더욱 튼튼하게 이렇게 단추를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리도 만들고 단추도 달아주었습니다. 자, 가병의 모양이 훨씬 더 예뻐졌죠? 자, 이렇게 예쁜 단추를 하나 달아서 잠금장치도 하고 장식도 해주시고요. 했던 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 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끈이 이제 실이 여유가 있다면 끈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지만, 자, 저는 이제 함보를 다 썼기 때문에 이 오링하고 체인끈을 이용을 해서 가방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달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링 접어서, 자, 양쪽에 이 오링을 걸어주는 위치는 이 옆부분이 되는 자리, 짧은뜨기 돼 있는 요 자리에 이렇게 한두개 정도, 이 짧은뜨기 두개 정도를 걸어서 오링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자, 옆부분이 되는 요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요줄 보이잖아요. 이 세로 줄에 두코 정도를 걸어서, 자, 두코 정도를 이렇게 밑으로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링을 걸어주시면, 자,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튼튼하게 이렇게, 자, 장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인을 걸어서 숄더백으로, 자, 이용을 하셔도 되고, 얘를 이제 한 줄만 이렇게 당겨서, 자, 내면은 크로스백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고리 이제 옮기지 않고도 크로스백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체격이 이제 크신 분들이나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은 얘를 이렇게 아예 옮겨서, 자, 나는 핀이 긴게 좋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끼워서 1m 20에 크로스백 끈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끈이 좀 짧은 게 좋다 하시면 아까처럼, 자, 여기 한쪽으로 고리를 두개다 끼워서, 자, 숄더백이나 아니면 조금 짧은 크로스 끈으로 이용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